사실 내가 뭐 이렇게 건강하게 어? 뭐 스포츠맨으로서 이렇게 산 게 다 어머니 덕이거든. 내가 그 어릴 때 좀 몸이 많이 아파가지고 어머니가 그 늙은 나이까지 그 나를 계속 그 업고 이렇게 키우게 된 거야. 그래갖고 뭐 그때 허리도 나가고 막 관절도 안 좋고 이래가지고 나 그때 뭐 그래 내 이제는 건강하게 일정 있게 그래 살아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그때부터 이제 열정 있게 산 거야. 그리고 뭐 어머니 많이 보고 싶지. 자, 오늘은 이 대모산에 왔어. 대모산. 이 대모산의 뜻이 뭐냐? 클 때 어미 못 자라 해가지고 큰 엄마를 닮았다. 뭐 이런 뜻이 있는 산이거든. 이 메단은 그래 높지 않아도 이 만만해 봤어도 안 돼. 언제란 말의 뜻이 안전이 뭔지 안전. 안전. 그리고 중요한 것은 바로 열정. 가자. 여기서 데모하지 마. 네. 네, LP 바대가 운영자로서, 네, 이제 전문가로서 시선을 봤을 때, 네, 타고났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나 2급 얼마 주고 쓸 거야? 아유, 이거. 왜 용기라 부르는데, 우리 사장님이라 불러요, 사장님. 아유, 스타. 아유, 사장님. 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빨리 가. 사실, 인생을 살다 보면은, 참 좋은 일만 있을 수도 없고 안 좋은 일만 있을 수도 없는 게 바로 인생이거든. 지금은 우리가 이 오르막을 오르고 있지만은 언젠가 또 내리막도 있고 절대 여기서 지치면 안 돼. 자살을 거꾸로 하면 살자거든. 살자! 열정 있게! 안 지쳐? 영남 회장의 스포츠맨이야. 광룡이 어디야? 광룡아! 구타해야지! 예, 떼님이 이거 먹어도 되는 거네. 아, 이게 대모산이라 했잖아. 계단이 이렇게 많은 거 보니까 이거 올라가면서 어머니 생각하라고 한 건지. 자, 지치지 말고! 자, 그건 열정 있게! 어? 에이, 너네도 좀 마셔라, 덥겠다. 에이! 아휴. 사람들이 아버지 성을 따라가기 때문에 아버지한테서 다 물려받는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멘델의 유전 법칙에 의하면 XXYY 이 염기 성 이 세포들이 16가지의 경우의 수를 토대로 더 유전적으로 저 김쌤한테 한번 물어볼게. 회장! 옥황상제 만나러 가는 길이겠어. 옥황상제 먼저 가. 먼저 올라와서 먼저 만나. 태수야, 이거만 넣으면 돼. 이거만 넣으면 돼. 지치지 말고. 용기야, 이런 건 거기 미국의 해븐이 뭘 아냐 이거. 아유, 야, 이 나이트 준비. 아, 이거가 옛날 우리 어렸을 땐 보일러가 어딨냐고. 그냥 동생들 데리고 산에 올라가지고 이거 한번 장작 패면은 남산만하게 매가지고 고사리 손으로 고사리가 고사리를 또 들고 가는 거예요. 나도 이 어릴 때 참이 나무 많이 하러 갔어. 맞아. 그때 뭐 부모가 뭐 공부하러 하락하나 뭐 하락하나 그럼 뭐 그냥 이 지게 하나 더 메고 딱 산에 가는 거야. 송아지랑 가가지고 소 염을 메이고 그다음 옆에서 이 나무하고 우리 회장님 집에 소가 있었어? 응, 소 있었지. 야, 그럼 부자네, 부자. 우리는 소가 없어. 뭐 밭일이고 논일이고 하는데 소가 있어야 되잖아. 소가 없으니까 이거 우리 왜 둘째 놈 있지, 동생. 태꾸. 아, 태꾸. 태꾸 그만 인물 좋았다, 이거. 그러니까 등치 나랑 완전 달라. 개 이 목에다 몸에다가 밧줄 동염에다가 쟁기 넣어가지고 개가 소 대신 이렇게 끌고 갔어. 오늘 식량 지원은 우리 용기열 사장님이 줬어요.
이 산에 와서도 늘 이 쉬는 게 중요해. 쉬는 게 뭐 인생도 그렇잖아. 사람은 로봇가 아니야. 늘 중간에 쉬어주고 할 때도 열정 있게 하고 쉴 때도 열정 있게 쉬고 그런 인생을 살아야 돼. 어이따 경주 앞바다에 간첩이 있던 거야. 뭐 그리고 우리 미군이 쫙 다 끌렸어. 코제이였다 코제이도. 엄마 이 초콜릿 막 나와주는 거야. 그리고 뭐 김미도 초콜릿, 김미도 초콜릿 하면서 이거 많이 얻어먹었어 이런 거. 이 미국 스니커즈를 너무 인기가 많으니까 페트에서도 우리 한번 해보자. 그래서 맞는 게 이거 프리타임. 아 이제 자유시간이 왜 이렇게 조그만해졌어? 옛날에는 하모니카만 했단 말이야. 왜 이만해졌어? 그게 뭐 실없는 소리 아니고 왜 하모니카만 했어? 아니 하모니카만 해서 우리 거기다가 칼로 이렇게 베가지고 막 뿌빠뿌빠 하고 있었어. 엄마 또 실없는 소리 비비했었네 이거. 아니 뿌빠뿌빠 했었어. 아유 카미디 아니야 카미디. 참 실없는 소리 잘한다. 카미디언으로서의 탤런트가 있다 보입니다. 뭐 씨, 그런 거 택도 없다 씨. 아니 뭐 실없는 소리만 비비했었는데 뭐 그 코미디를 간다 하는거 참. 아니 뭐 이런 이제 탤런트가 있으면 코미디가 아무다 얘. 어? 인마 그 실없는 소리만 비비했었는데 그거 이제 재밌더냐. 나 재미하나도 없다. 아니 작년 송년회 때도 2부 택! MC, 택도 없다 이거. MC 다 봐가지고 됐다. 좀 재밌지 뭐. 됐어. 아이씨 팔뚝이 무서워서 피하냐고. 더러워서 피하지. 나 지금 이거 옐로 카드야. 나 이거 한 장 더 꺼내면 레드 카드면 씨발 2판 4판 씨발 한판 오늘 밤이다 씨발. 아이씨 아하 부산 항구 하하. 여기. 이 대모산, 이 여기가, 이 정상이 두 개라고. 응? 이런 얘기잖아. 이 참, 이 살기 좋아. 여기가 원래는 이 산이 있었다고. 여기 땅값도 싸고 그랬었는데, 이 지하철이 번에 뚫린 거야. 어이구, 집값 다 떠오르고, 또 난리 났다, 이거. 그, 사실 그, 우리 어머니께서, 이런 여기 그 땅을 가지고 계셨는데 하... 팔아버렸어. 하... 그때 그 땅만 가지고 오셨어도 하... 수분 충전해야 된다. 건배. 자, 건배. 네. 건배, 건배. 아. 전 이 오이를 보면은 돌아가시고 저희 어머니가 생각납니다. 제가 이제 1970년도에 그 미국 객지 생활하면서 가장 먹고 싶었던 게 어머니가 끓여주시던 오이냉국입니다. 네. 어릴 적에 한여름에 제가 어머니한테 오이냉국 끓여달라 그러달라 하면 그 시절에 얼음이 얼마나 되어있습니까? 저랑 우리 큰형이랑 같이 산속 깊이 들어가면 그 얼음골이라고 얼음이 1년 내내 있는 그 동굴이 있어요. 한 이만한 얼음을 따다가 새끼줄을 딱 묶어서 허리에 춤을 차고 쫙 내려오면 이만했던 얼음이 이만해집니다. 저희 어머니가 그걸 정성스럽게 씻어가지고 해서 그렇게 이렇게 해주시던 그 오이냉국. 예. 사실 요즘에 냉장고 물만 열면 얼음이 뚝딱 나오지만 그때만큼 그렇게 시원하진 않아요. 예. 아이고 이 단어는 참 신기한 마술 같은 단어. 어머니라고 하면은 좀 미안.
그만해 그만해 이런 거 그만 물어. 아유. 너 오늘 끝나고 우리 가게에서 그 오이냉국 어때? 좋지. 어 먹어 먹어. 아. 아, 아, 아.